아담한 꼬마 전차 탱캣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차로 분류되는 게 맞는지 싶은 탱캣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탱캣의 어원은 탱크에 뭐뭐보다 작은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자소형 전미사 에테를 붙인 것으로 일본에서는 마메센샤, 즉 콩알 전차라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딱히 정해진 명칭이 없기에 그냥 원문을 음역해서 탱캣이라 표기합니다. 1차 대전 이후 많은 군 관계자들은 전차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했는데요. 전후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기에 1930년대 초반까지는 서로 목적이 다른 다양한 체급의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전차 개발의 춘추전국 시대라 할 수 있는 전강기는 실전 배치된 것부터 시제품에 그친 것까지 정말 온갖 전차가 다 나왔습니다. 이번 주인공인 탱캣도 바로 이 시기에 나왔는데요. 탱캣은 작은 궤도 차량에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 정도를 탑재해서 보병 근접 지원 또는 정찰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지프나 험비 같은 이동수단이지만 당시 전차는 모습이나 규격이 딱히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차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전차라 하긴 좀 애매해서 전차보다 작다는 의미의 탱캣으로 불렀죠. 탱캣의 시초는 1920년대 중반 영국에서 개발한 카든 로이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카든 로이드는 1차 대전 당시 보병이 전선을 돌파하다 너무 많이 희생되자 보병이 안전하게 전선을 이동할 방법을 연구하게 되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카든 로이드는 이후 1960년대까지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다목적 차량으로 굴린 유니버설 캐리어의 원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카든 로이드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든 로이드는 전장 2.4m에 전폭 1.9m, 전고 1.2m이며 중량은 1.5톤에 승무원은 2명이고 무장은 비커스 기관총 1문에 장갑은 6에서 9mm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48km에 항속거리는 160km입니다. 2차 대전에서 졸전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L3 시리즈는 카든 로이더를 면허 생산한 것으로 이탈리아군에서 경전차로 취급되었는데요. 당시 경전차였던 독일의 2호 전차가 8.9톤인데 L3 시리즈는 2.7에서 3.5톤으로 2호 전차의 절반도 안 되는 중량을 자랑합니다. 대체 이런 걸 왜 경전차로 분류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20mm 대전차 소총이나 47mm 대전차포를 단 파생형은 그나마 경전차로 봐줄 수 있습니다. 기관총과 달리 적어도 궤도라도 끊을 수 있고 격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L3 시리즈는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3 시리즈는 전장 3에서 3.1m에 전폭 1.4m, 전고 1.2에서 1.3m이며 중량은 2.7에서 3.5톤에 승무원은 2명이고 무장은 기관총, 화염방사기, 대전차 소총 등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42km에 항속거리는 110에서 125km입니다. 이탈리아 말고도 카든 로이드에 눈독 들인 나라가 있으니 바로 소련인데요. 소련은 카든 로이드를 T-27이란 제식명으로 면허 생산했고 TB3 폭격기를 이용해서 T-27을 전개해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도 이에 질세라 카든 로이드의 차대를 이용해서 TKS를 제작했습니다. TKS는 경사장갑을 도입해 방어력을 높이고 기관총을 볼마운트 방식으로 탑재하는 등 여러모로 신경 쓴 모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TKS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KS는 전장 2.5m에 전폭 1.7m, 전고 1.3m이며 중량은 2.5에서 2.8톤에 승무원은 2명이고 무장은 7.92mm 기관총이나 20mm 기관포이며 최대 속도는 40km에 항속거리는 180km입니다. 원조인 카든 로이드는 450대 생산된 데 반해 L3 시리즈는 5000대, TKS는 550대 생산되었습니다. 카든 로이드는 오히려 개발국보다 다른 나라의 이목을 더 끈 아이러니한 장비라는 거죠. 그렇다면 카든 로이드 계열이 아닌 탱캣은 없냐고요? 5000대 넘게 생산된 프랑스의 르노 유이가 있지만 대부분 프랑스군에 공급되었고 대부분 독일군에 넘어갔습니다. 반면 체코슬로바키아의 AHIV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란, 루마니아, 스웨덴, 에티오피아 등에 수출되었습니다. 일본도 92식, 94식, 97식 같은 다양한 경장갑 차량을 만들었지만 일부러 탱캣을 만든 게 아닌데요. 기술력이 부족해서 전차를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만들지 못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죠. 일본의 중전차 치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일본은 배나 비행기는 어느 정도 만들었어도 전차는 정말 못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2차 대전 전에 마치 유행처럼 엄청난 수량의 탱캣이 공급되었지만 실전에서의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예정된 일이었는데요. 탱캣의 가장 큰 특징이 작고 가볍다는 건데 이는 기갑으로서는 좋지 않은 특징이죠. 탱캣은 장갑이 너무 얇아 웬만한 소화기에도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탑승한 병사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화력도 고작 기관총이 전부라 기관포나 대전차포를 단 파생형이 아닌 이상 전차처럼 적진을 돌파해서 전과를 올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탱
트림캣은 단지 탑승 공간이 좁은 불편한 차량 정도의 인식이 퍼지면서 전선에서 빠르게 도태되었는데요. 하지만 탱캣이 지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94식은 중일전쟁에서 마치 중전차와 같은 활약을 펼쳤는데 그 이유는 전면장갑이 경전차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경전차 수준의 전면장갑 덕분에 대전차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중화민국군 상대로 마치 중전차와 같은 활약을 보일 수 있었죠. 다만 일본 무기 아니랄까봐 엔진의 소음과 고열이 그대로 운전석으로 흘러들어왔고 안정성이 부족해서 기관총을 쏘면 전차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후속작으로 97식을 내놓았지만 전쟁 후반까지 써먹으려는 무리수를 둔 덕에 중전차를 상대로 불꽃쇼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TKS도 의외로 선전했는데요. 20mm 기관포를 탑재한 TKS 24대는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밥값 이상을 해냈습니다. 특히 로만 오를릭이란 부사관은 20mm 기관포를 탑재한 TKS로 독일 전차 4대를 격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겨우 24대라는 적은 수로 전황을 뒤집을 순 없었고 TKS는 2성급 장비로 분류되었다가 무장을 해제하고 민간의 트랙터 대신 지급되는 안구에 습기가 끼는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그렇게 명맥이 끊기는 줄 알았던 탱캣은 유니버설 캐리어라는 다목적 궤도 차량으로 운용되었고 전투를 제외한 임무에는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T-27에서 영감을 얻은 건지 서독은 비젤이라는 공수장갑차를 선보입니다. 적어도 소총용 철갑탄은 확실히 막는 비젤은 기관포, 박격포, 지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 크기에 비해 과할 정도의 화력으로 히트앤드런에 특화된 장갑차인데요. 다만 수출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어서 독일 연방군만 운용하는 모델이 되었고 아예 무인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생 당시부터 전차도 장갑차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서 존재하다가 결국 지원용으로 빠진 탱캣은 실패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항상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전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특히 그 누구도 첨단 무기가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참호전을 보게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고요? 현대전에서 탱캣이 부활해도 문제없겠다는 걸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무인화를 통해서 말이죠.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의 활약을 지켜본 많은 나라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 중이고 이는 기존 무기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로템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은 중량이 2톤밖에 나가지 않지만 사람이 타지 않아서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아리온 스멧이란 다목적 무인 차량을 선보여 미국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전기로 작동하는 아리온 스멧은 최대 속도가 시속 43km에 항속거리는 100km로 탱캣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 두 무인 차량은 차륜형이라 완전히 탱캣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미 육군에서 치네티큐라는 궤도형 무인 지상 전투 차량을 선보인 만큼 탱캣은 무인화를 통해 부활하고 있다고 봐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탱캣이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이 탔는데도 충분하지 않은 방어력 때문이었지만 무인화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죠. 유니버설 캐리어 같은 탱캣을 무인화하고 여기에 기관포나 대전차 미사일을 올리면 현대전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쪼록 무인 차량이 잘 개발되어서 사람이 타지 않아도 되는 탱캣과 같은 역할로 국방에 이바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차로 분류되는 게 맞는지 싶은 탱캣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